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지평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퇴직하시고 전원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 실생활 하시기 좋은 입지를 좀 찾으셨던 분들한테 또 괜찮은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매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평면 하면 굉장히 좀 멀다라는 좀 인식이 있는데 매물 같은 경우는 지평 면소재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보거리로 뭐 마트에서 장을 본다거나 지평역을 이용하신다거나 뭐 각종 편의시설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에 있고요. 일단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고요. 자연녹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렇게 집들이 뭐 따닥따닥 붙어있지도 않고요. 그냥 여유로운 그런 전원생활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촬영을 계속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뭐가 안 맞아가지고 날씨가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딜레이가 됐었는데 좀 오늘 좀 촬영해가지고 빨리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날씨가 좀 흐린데도 이렇게 좀 현장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부와 외부하고 내부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진입 도로고요. 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이제 원주민 마을 상단에 조성된 외진들로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초입이 약간 좀 마을 도로로 해서 좀 들어오는 구간이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그런 구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원주민분들하고 이제 뭐 혼재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골 생활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은 잘 돼 있습니다.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잘 돼 있고 쭉 올라오시면 되고 단지 내 맨 끝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끝에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차 박스, 주차 차고도 사장님이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지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우측에도 보면 여기 짜투리 땅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면적의 텃밭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파도 많이 심어 놓으셨죠? 또 추가적으로 지금 4월달이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비료도 갖다 놓고 하셨네요. 굉장히 넓은 텃밭입니다. 이거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메인 마당으로 올라가시면 일단 디딤석이라든가 뭐 이 꽃잔디, 조경수들, 야외 조명 같은 거 조경 부분은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눈에 좀 확 들어오고요. 메인 마당 쪽으로 가면 중앙에 이제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마당 한 켠에 이게 또 텃밭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은 거의 농사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한창 이제 꽃들이 연산홍 같은데 올라오고 있고 저기도 그죠? 개나리도 피고 이게 목련인가요? 또 올라오고 있고. 주변이 여기 이제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꽃들과 나무들이 두릅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합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자, 이렇게 뭐 텃밭 여유롭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임야 일부 이렇게 또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택의 우측에 이렇게 또 파트에서 갔다가 쫙 이렇게 또 조경도 해 놓으셨고 이쪽 경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경계석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 텃밭의 절반 정도가 이쪽이 내 땅입니다. 이쪽은 남의 땅. 네, 하지만 그냥 쓰고 계시다는 거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좀 해놔가지고 창고로 이렇게 좀 쓰고 계시고 주택의 뒷부분은 이렇게 다 경계 깔끔하게 해 놓으셨죠. 아, 지금 예쁘게 잘했는데 경계석 뭐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 또 예쁘게 하여튼 뭐 실 거주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뭘 만드시고 뭘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잔디도 식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거의 뭐 운동장 축구장 잔디 같이 너무나 식재가 잘 돼 있습니다. 잘 고루고루 잘 퍼져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건축물의 외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축물 외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단층 주택이고 박공형 지붕에 이제 ALC 블록조입니다. ALC 블록조 하면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두터운데 단열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효능이 굉장히 효율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볍고
그렇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단열에 진짜 좋습니다. 좀 습기 관리를 습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결론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스타코 마감 그 다음에 지붕은 저 스페니쉬 기화죠. 스페니쉬 기화로 해가지고 한 2013년에서 한 2015년 6년 정도 굉장히 유행했던 예, 그런 스타일의 유럽풍 스타일의 예,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데크 방금모로 데크 굉장히 넓게 좀 빠져 있고요. 만약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좀 선룸 추가로 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바로 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데크에 올라가시면 정면에 현관문 있고 우측에 상당히 넓죠. 예, 데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만약에 좀 공간이 조금 뭐 부족하다 싶으면 선룸 조금 빼시면 예, 또 추가적인 공간 얻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전실 들어가시면 좌측에 신발장 정면에 슬라이딩 도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좌측부터 보시면 이렇게 안방이 있습니다. 예, 안방이 이렇게 있고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예, 딱 그 시대 예, 딱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드레스룸은 이제 좀 센서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창고로 거의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좌측에 안방 욕실 깔끔하게 관리 잘 하고 계시네요. 무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자, 나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굉장히 공간감 있고 지금 여기에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이제 D자 혹은 11자 주방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은 충분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 예, 뭐 김치냉장고 뭐 이렇게 막 들어가고요. 식자재 같은 거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세탁실인데 세탁실 겸 다용도실 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 문은 이제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인데요. 바로 이제 텃밭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이 두 개 양쪽에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실 욕실 이렇게 무난하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조금만 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방인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방 사이즈가 좀 작아요. 왜냐면 이 붙박이장을 또 해놓으셨기 때문에 방이 좀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붙박이장을 털어내거나 하면은 뭐 예, 충분히 자녀들 방으로도 쓸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올 것 같네요. 요 방도 역시나 좀 창고로 쓰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분들 퇴직하시고 오시면 방이 여러 개가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큰 방 안방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또 거실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자, 이렇게 그냥 이게 단촐하죠. 단촐하게 돼 있고요.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 이중창호로 시공 잘 돼 있고 뭐 크게 나무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거는 제가 지금 천장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체크는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도배만 한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돈 안 드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역은 입지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자연 친화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산에 둘러싸여 있고 면수재지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 좀 실생활 실거주 하시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본 매물 오늘 여기까지 내부까지 한번 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지평면 지평에 소재하는 단층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입지적인 부분은 뭐 정말 좋습니다. 실거주 하시기에 특히나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너무나 좋고 또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자녀분들 혹은 손녀 손주분들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고기도 구워서 드시고 아니면 또 세컨하우스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너무 아까워요 입지가.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좀 전화 주시면 저희 저기 소유자분이 실거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답사하는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